에어박 씻는 도구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전에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요. 에어박 모종이 딱 심을 때가 돼서 에어박 모종을 심으러 왔습니다. 보시다시피 에어박이 잎이 두 장 나오고 그 안에 조그만 잎이 보이는 이렇게 이때가 가장 호박 심는 적기라고 합니다. 오늘은 호박 애호박을 심으면서 제가 모종 심는 도구들을 한 번씩 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곳에 애호박을 심으려고 합니다. 헤오르비치가 무성히 자랐다가 지난번에 승용애초기 빌려와서 한번 잘라주었더니 너무 무성하지 않고 적당히 헤오르비치가 어우러져서 에어박을 심으면 딱 좋겠습니다. 에어박 심는 도구. 보시다시피 많이 쓰는 호박과 모종삽, 그리고 내가 또 제가 많이 쓰는 발이 여러 개 달려서 한땅 한땅에 꼭꼭 찍기 좋은 겁니다. 그리고 이거는 작년 재작년 원형 포트에 많이 썼던 콩콩이 뚫어서 심는 용도입니다. 이거는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는데요. 이것도 땅을 이렇게 찍어서 심는 용도입니다. 모종삽은 이렇게 땅을 이렇게 벌려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뿌리 있는 밭에 모종삽도 유용한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호미입니다. 호미도 긁어서 모종을 하나 들고 심고 해주면 되는데, 풀이 많이 있을 때는 호미가 모종삽보다 조금 더 불편한 감이 있긴 합니다. 그렇지만 호미도 무난합니다. 보시다시피 20kg 심으면 아무래도 상토 위로 흙이 덮이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것과 조금씩 이격이 있기 때문에 활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번 더 흙을 이용해 옆을 또 덮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. 그러나 들깨나 참깨 같은 심기만 하고 심고 비만 맞으면 바로 활착하는 애들은 이렇게 심어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콩콩입니다. 콩콩이는 보시다시피 부엉이 하나씩 생깁니다.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모종을 구멍에 넣어주고 이 주변에 있는 흙을 밀어서 덮어주거나, 첫 번째는 흙이 없지만 자동으로 콩콩이에서 흙이 한 덩어리씩 떨어져 나옵니다. 그 흙을 이용해서 덮어주면 됩니다. 이번에는 이겁니다.
이것도 콩콩이처럼 네, 이렇게 구멍이 파입니다. 그렇지만 이게 흙으로 내리치는 부위가 돌이 많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콩콩이보다는 발로 밟는 것보다는 좀 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것도 상황에 맞따라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